워낙 유명하시지만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네. 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6년 동안 다닌 공기업을 퇴사를 하고 현재는 바람직한 절약의 가치를 전하는 절약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이게 책이 네. 뒤에 보니까 지금 뭐 자기소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체계적인 공부 없이 5년 만에 0원에서 20억을 달성해 월급 독립을 했지만 이 책을 읽은 당신은 더 빨리 월급에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잘 다니시던 그 공기업 6년 만에 퇴사를 하신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너무 이제 궁금한데 공기업 다니실 때 급여가 175만 원이셨다고. 이건 첫 월급이요. 첫 월급이? 네. 그러면 혹시 얼마까지 좀 인상되었는지? 제가 퇴사할 네. 때 마지막으로 보면 실수령액이 한 얼마? 240만 원 정도? 네. 야. 거기 이제 인센티브 같은 건 빼고요. 네. 한 달에 받는 게. 그 정도셨고. 네. 그다음에 그 어렸을 때 좀 가정 형편이 네. 막 부유하거나 막 그러진 않으셨다고. 이게 어렸을 때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고 나름 좀 연봉이 높았어요. 이제 증권회사 다니시다 보니까 연봉이 높았다가 이제 좀 얘들이 좀 잘못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자가였는데 자가여서 자가였는데 이제 급매로 팔고 이제 월세 집으로 이사 가고 이제 집에는 좀 빨간 딱지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붓고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어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때까지.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게 되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네. 있었군요. 그러니까 책에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서술해 주셨고. 그런데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흙수저가 네. 5년 만에 20억 자산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가능한가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는 네. 당연히 불가능했죠.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게 가난하다는 게 단순히 돈이 없고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했으면 좀 결핍으로 나는 나중에 좀 부자가 될 거야. 또는 경제적자를 이룰 거야. 라는 게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었고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힘들어. 난 내 집 마련 하기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예 나는 뭐 20억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거의 제가 대학생 때 또 사회초년생 1, 2년차 때까지만 해도 낭비병이 좀 심했어요. 네. 이제 대학생 때 같은 경우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별로 특별한 데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20일 정도 되면 거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모아놓은 돈이 당연히 없을 정도로 좀 낭비벽이 심했는데 이제 이게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가 좀 컸고요. 그 전에도 이제 종잣돈 모았으니까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집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도 보태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좀 지금부터라도 돈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거의 도돌이표처럼 맨날 월급날 되면 잔소리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죠. 이 말이 사실인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 175만 원 월급이었는데 거의 제가 어렸을 때는 4인 가족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딱 비교가 딱 되는 게 나 혼자 벌어서 175만 원이면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도 있게 되면 그래도 한 350이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나는 200만 원에서 4명이서 살았는데 지금 2명이서 350만 원이면 충분히 잘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로 다가가니까 그게 아닌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본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주택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고. 네. 와. 실제로 내가 생활비가 얼마나 든지. 지금의 생활력으로는 결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기 힘들겠다. 그게 딱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때도 제가 와이프한테 그때도 와이프한테 한 말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와이프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둘이 벌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죠.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안정적인 직장도 결국 좀 박봉이고 그런 것도 하고 도중에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따져보니까 제 기준에는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국내산 삼겹살이라도 먹으면서 살 것 같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좀 자본주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국내산 삼겹살이 아니라 헝가리산 삼겹살을 먹고 있는 게 그려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다니시던 공기업의 그 상한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네, 생각보다 이게 또 현실에 경험하면은 또 눈이 더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셨던 거군요.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이제 돈을 모으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강해지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시고 절약을 막 하시는 건가요? 예, 절약은 사실은 사회초년생 때 한 2, 3년 차 때부터 절약을 했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좀 재테크에 대해서 눈을 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경제학자의 계산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투자로 마무리로 종잣돈을 모은 걸로 투자 성공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그게 흔히 말하는 경제학자의 계산식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소득이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 올라봤자 연봉이 한 1년에 한 3%, 4%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서 유튜브도 이제 그때 2019년부터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도 하면서 또 재테크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져지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결혼 전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몰랐어요. 단순 무식하게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조금 뭐 175만원, 240만원 그 돈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하니까 퇴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재테크를 한 게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했어요. 청약이 당첨이 되었어요. 이제 2019년 봄에 내 집 마련으로 청약이 당첨이 되었고 나름대로 저만이 준비를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좀 전략을 짜가지고 청약이 당첨되었고 이제 청약 당첨되면서 몸테크를 했죠. 흔히 말하는 행복주택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더 모아보자. 그리고 투자할 돈을 더 모아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모으면서 그게 한 집이 지어진 때까지 입주하는데 한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행복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려면 다른 데 주택을 구입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또 취등록세 중과 문제 뭐 8% 2주택분양 8% 그런 것도 걸려 있어서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다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주식 ETF에 좀 종잣돈 가지고 있던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적립식 투자로 사 나갔습니다. 이제 그것도 운이 좋게 책을 썼을 때는 수익률 30%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1월에 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경기도 수도권이고 지역까지 말씀. 경기도 수도권 정도. 수도권인데 서울 옆이에요 바로. 그래서 거의 국번도 공이 쓰거든요. 예? 그 전화번호도 공이 써요.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다 밝힌 건데 그러면은 그 청약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전략 좀 알려주세요. 예, 전략을 알려드리면 이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청약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최근에도 어제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올렸는데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 사람들이 청약 된 사람들이 은근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나도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많이 알아보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 좀 소위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도 언젠가는 청약 되겠지 라고 하는 분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해봐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렇구나. 와이프랑도 데이트를 이제 모델하우스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모델하우스가 좋은 게 뭐냐면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네, 가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사은품 주고 네, 전시장 주고 가면 공짜 커피 주고 공짜 기념품 주고 또 공짜 전시관이잖아요. 또 되게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고 와이프랑 결혼 전부터 모델하우스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내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역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청약을 받을 것인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청약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혼부부인데 그렇다면 솔직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서울은 아시다시피 공급도 거의 없고 경쟁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에 어디 지역에 청약을 받아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쪽이 제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 소도시였어요. 이제 개발되기 직전이라서 소도시였고 따라서 신혼부부들이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지하철도 들어오기 전이었고 그때 가면 다 공사장이고 문밖에 없었거든요. 야,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한 거예요? 와. 딱 생각을 한 거죠. 신혼부부들이 관심이 없겠다. 그리고 최근에 당첨된 커트라인을 보니까 경쟁률도 엄청 낮은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 뭐 2대1, 3대1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랬군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엄청 세죠. 지금 제가 거주한 지역도 많이 발전도 하고 그럼요. 예. 뭐 수도권은 다 올랐죠. 예. 엄청 올랐죠. 지금은 세서 그거를 한번 따져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도 이게 첫 번째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럼 거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생각조차도 우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되게 두려울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해도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또 주변에 좀 청약을 과감하게 넣고 그런 지역에서 좀 거주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청약은 아니고 2015년 당시에 아파트 선착순으로 해서 그때는 왜냐면 다 집 사지 마라 하니까.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선착순 됐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사회 초년생 그리고 대학 그때까지만 해도 낙미벽이 심했는데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바로 또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기가 이 기간이 제가 볼 때 되게 길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2015년에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까지 전략을 짜서 실천까지 빨리 올리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딱 이제 청약이 되고 나서 그때 또 바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진 않지 않았나요? 그때가 2019년이 전문가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도 했던 시기거든요. 이제 떨어질 때 됐다.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실제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제가 청약한다고 하니까 왜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종잣돈이 한 1억 그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난 내 집 마련은 있어야겠고 그리고 제가 받는 지역은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야. 왜냐면 거기가 지역이 코앞이니까. 네. 네. 코앞이니까 괜찮기도 하고 주변 지역을 따져보면 알잖아요, 시세를. 근데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으니까 최소한 2, 3억은 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청약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을 결정하기 전에 10평짜리에서 몸테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행복주택을 기다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행복주택이 못 들어가면 그냥 아파트 구축해서 시작해라. 그때 당시에 전세가 2억인가 그랬거든요. 알아봤던 데가. 근데 저는 좀 믿음이 있었거든요. 행복주택에 언젠가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하철역이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지하철역이 항상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LH에 전해서 물어봤거든요. 언제쯤 예비번호가 빠질까요? 하는데 그분들도 모르죠. 확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민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근데 그 정보는 알아냈어요.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지연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나오고 있다. 딱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오피스텔에 살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계산을 해서 스텝 6에서 저는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이제 와이프랑 신혼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몸테크죠. 행복주택 이전에 최초의 몸테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혼특공으로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지금은 또 그때랑 또 이제 대외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알아보고 또 몸테크도 해보고 뭔가 희생도 좀 할 것도 있고 장단점을 잘 따져봐서 계속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포인트를 제대로 찍으셨네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했던 몸테크는 지금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 공급 규칙인가 해가지고 이게 바뀐 게 뭐냐면 분양 예전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줘도. 근데 2020년인가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분양에 당첨되면 나가야 돼요. 행복주택에서. 그래서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방법인데 저는 통용이 됐었고 웅달님 말씀대로 이걸 좀 원칙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걸 청약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네. 새 아파트를 2년 한 반 뭐 3년 요거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한번 확 자산 상승의 그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이 또 한번 점프를 하신 거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더 쌓았습니다. 투자를 하셨어요? 예. 그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책 집필하는 과정에서 쌓은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1억 2하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거 하셨어요? 예. 네. 며칠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하락장이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좀 거래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샀을 때랑 비교해보면 실거래가가 좀 올랐거나 아니면 호가는 오른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 공시지가 1억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는 이제 매수를 하면 네. 안 파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오르면 바로 파는 건가요?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보통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매물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취득목세가 중과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없죠. 네,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1%예요. 아무리 많이 사도 1%거든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로 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법인 사업자분들이 법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단기로. 그런 용도로 쓰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장기 투자가 원칙이라 가지고 최소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파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간에 팔 때는 세금이나 이런 거는 일반 과세로 다 내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산 다음에 전세를 주는 건가요? 네, 전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 똑같은 거군요, 그 원리는? 네, 원리는 투자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1억 미만의 그런 취득록세 이런 세금 쪽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좀 쌓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이다, 하락이다, 이런 게 조금씩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두렵진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했을 당시에도 거의 작년 말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나름대로 공부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행복주택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계속 했어요. 재테크 부동산 투자서만 한 50권 넘게 읽고 하면서 저 책을 읽다 보면 좋은 게 지식도 쌓이는데 확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거에 확신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조정장은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했던 지역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을 골랐고 그리고 전고점을 다 회복하지 못한 지역 그런 쪽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군요. 또 나름의 원칙은 있었어요. 투자할 때도. 나홀로 아파트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최소 세대수가 4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1층짜리나 탑층 그런 데 매수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두고 투자를 했고 그 역전세가 난다고 해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역전세가 나서 좀 전세금을 내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것도 뭐 현금 창출 할 수 있으면은 뭐 상관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종잣돈의 모든 걸 투자하지 않고 지금 또 미국 주식에 5천에서 6천 정도 남은 게 있어요. 그거 일부러 빼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전반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건 여쭤봐도 돼요? 어디서 나오지? 예. 지금은 유튜브로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거의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광고를 받아서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죠? 그걸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일부 나오고, 또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셀러라고 해서 아마존, 쇼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셀러라고 해서 쇼피랑 라자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마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품을 동남아에다가 이제 갖다 판 거거든요. 아마존은 미국, 쇼피는 동남아가 메인이에요. 그걸로 해서 거의 매출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이게, 그래서 한 달에 순 매출이 얼마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순이 예, 그게 한 3, 400 정도 나와요. 예. 그래요. 야, 대단하네요. 그게 또 나오는 게 있고, 또 공기업 다녔으니까 겸직을 못 하잖아요. 겸직을 못 했잖아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또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3월달부터는 또 유튜브, 3월달부터는 유튜브 정규 강의 아, 그런 또 것도 하기도 하시고, 있고, 그런 거 제안도 예. 들어오고.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 그 아까 글로벌 셀러 이런 거는 들어가는 시간은 뭐 노력이나 이런 게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떠세요? 처음에는 한 달, 첫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저는 거의 한 달? 한달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때까지 잘 참아야 돼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그걸 무조건 겪고 이겨내야 돼요.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계속 소싱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이 힘들죠. 충분히 힘든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근데 전 요즘 글로벌 셀러에 많이 집중을 못하고 있거든요. 책 출간도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좀 집중하기도, 유튜브에 집중도 하고 있어서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그래도 매출이 한300 정도 나오거든요. 아, 순 매출이 300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1시간 정도 들어요. 아, 그런데 300이 나와요? 네. 와, 대박이다. 와, 그거 오히려 강의 열어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전, 예.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는 강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이제 예. 올라가면은 하실 생각이 있고. 그러시군요. 주식 투자도 아까 병행하고 있으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좀 부동산에 좀더 자산이 많네요. 예, 훨씬 많죠. 이런 좀왜 차이가 좀 벌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요? 이유. 예. 저는 보통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좀 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현장형이에요. 손품도 당연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겠지만, 발품이 제일 중요하다. 현장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책에서 못 배우는 것들 다 거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동네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예. 그렇구나.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동네 가서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새로운 그렇군요. 세상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목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멀리도 가셨네요. 예전 목포의 이미지가 뭐냐면, 목포는 항구다라고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항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목포에는 왠지 어부들이 많이 살것 같고, 가면 뭔가 그물 같은 게 많이 있을 줄알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신도시도 많고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전 너무 재밌거든요. 반면에 주식은 거의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많이 하잖아요. 뭐 실제로 가서 기업들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손품보다는 발품이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투자 성향에도 부동산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동산은 어떻게 봐서는 황금성이 어려우니까 장기 투자로 갈수 없는 부분이고, 주식은 마우스 클릭 몇번 하면 바로 매수 매도를 할수 있잖아요. 단기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 성향에는 장기 투자도 맞고 또 발품이 맞다라고 해서 부동산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꼭 반대로 오히려 부동산이 번거롭고 막 가야 되고 교통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걸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야 이게 그렇군요. 성향이 다른 예, 거군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반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어디 새로운 데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반면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또 알면 예. 또 투자 자산이 뭔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또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게 투자라는 걸할때 보통 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양다리를 거치거나, 아니면 또 요즘 비트코인이 대세다, 또 그렇게 많이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한 번에 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을 한 번에 다 같이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씩 메인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새로운 걸 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에 하다 보면 다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또 마음도 급해지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투자해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만의 좀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암호화폐 투자도 하시나요? 전 안 해요. 전 네. 그것도 성향에 맞춰서 네, 봤을 맞아요. 때 한 번은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미국 주 어떻게 보면 부동산, 미국 주식, 암호화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점점 뭔가 이렇게 매수 매도가 편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딱 해보니까 부동산이 딱 답이 우선 나왔던 거고. 네. 저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취등록세 중과라거나 행복주택에 살았으니까 살면 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있다가 입주 타이밍 맞춰서 나가는 게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돈이 놀고 있잖아요. 그 돈이 노는 게 싫잖아요. 이제 돈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노는 게 싫어서 그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다 회복되기 전에 주식 투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 시드도 저의 원칙에 부합하면 매도를 하고 전 부동산으로 넘어갈 생각이에요.